지금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잠시 휴학 중에 있는 제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된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영아 헐이 뭐니? 그러니까 헐 이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홀 스토리가 아니고 허 스토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에 출간된 시집 그녀를 그리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박상천 시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들을 모은 책입니다. 약 40여 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어둠 속에 버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사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를 떠나보낸 시인은 의미 없는 시간의 한 구석에 자기가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의 부재는 아내의 없음은 모든 것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겨울이 깊어져도 바뀔 줄 모르는 여름 이불 앞에서, 단추가 떨어진 와이셔츠 소매 앞에서, 김치 얼룩이 집어지지 않는 도마를 보면서 시인은 아내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줄곧 사별한 이후 없음의 모습으로 자기 곁에 내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박상천 시인은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삶의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에 관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시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지만 늘 없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다가 시인은 아내의 웃음소리만이 아니라 도랑거리는 말소리나 잔소리까지도 자신을 충전시켜 주었던 배터리, 전원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삶을 부드럽게 이어주던 연골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골, 부드러운 뼈죠. 그 연골이 있기에 우리는 지하철을 내려서 계단 위까지 잘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4시경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상천 시인처럼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의미 없는 시간의 한 구석에 나도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박상천 시인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저희 삶의 자리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종의 시간을 가족들은 가질 수 없었고 남기고 간 유언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가장 가까이에서 며칠 전까지 들었던, 어쩌면 하루 그날 저녁 직전까지 제가 들었던 아내의 이야기나 그 흔적들을 기억해내려고 무던히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남겨준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네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분석하고 주회하고 비평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아내와의 사별 가운데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한 묵상을 함께 소박하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은 삶이나 생명의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치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살아가는 삶의 끝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사자가 큰 병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경우 그것은 죽음이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최종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파이널 힐링입니다. 아내는 3년 반 전 가슴 한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것을 선고받았고 수술을 두 번이나 했었고 15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능 치료도 10회에 걸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1년 반 동안의 힘든 투병 기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6개월마다 다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내일 모레면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서 수고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언니의 부고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지인 중 한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할머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처제에게 카톡으로 위로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제게도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 신실한 크리스천 할머님의 카톡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그와 비슷한 지경에 있었는데 그 일을 지나면서 겪어보니까 죽음은 생명의 마지막이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없음, 단순한 의미의 질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우리가 생각했던 곳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단순한 아픔 없음, 단순한 고통 없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치유라고 표현했습니다. Final healing.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큰 병을 안고 살면서 치유를 원했지만 마침내 이 세상에서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치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 그 하늘이 여기에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치유로 멋있게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비극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과 삶이 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 지난 1월과 2월 그 긴 겨울을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와 비슷한 일을 먼저 경험하셨던 선배 교수님께서 1월 2일 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고 교수님, 며칠이 지났군요. 지금쯤 유품을 정리하고 계실까요? 사망신고서를 띄고 은행 관련 처리 업무들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좀 있을 것인데요. 그러다가 울컥하면서 또 우시다가 또 멍때리고 있다가 우울의 늪으로 빠지곤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지르는 듯한 아픔과 고독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 지난 1월 그랬습니다. 지난 2월 그러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2월 말 개강이 되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직원 선생님들이 제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제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30일 되는 날 이런 아침에 벽제 승화원으로 갔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운다고 하는 관이 화구로 들어갈 때의 그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울죠. 장모님도 많이 우셨고 사랑하는 제 외동딸도 많이 울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마지막 화구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샬롬. 조금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슬로비도입니다. 예. 천천히 들어가요. 샬롬.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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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묵묵히 살아간다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며칠 전부터 저한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은 누군지 자기에게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절개했던 왕이었고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켰던 선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복종했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반면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통치를 거부했고 우상을 철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을 드높이 세웠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본인 또한 실천했고요. 구역학자인 김진명 교수님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분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빨리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가끔 있는데 그 경우의 한 예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39살의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더 많은 세월을 보냈지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삶이 있고요. 짧고 굵게 살면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기 초에는 요시야 왕 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므낫세 왕 쪽으로 기울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한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므낫세 쪽입니까? 요시야 쪽입니까? 대안의 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어떻습니까? 요시야 쪽입니까? 그쪽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부터 적용해야겠죠. 아내가 세 번째 남긴 이야기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취보다는 행복입니다. 아내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그 책 메모지에 적혀있던 글귀였습니다. 성취보다는 행복입니다. 아내는 암투병 전에 건국대학교 석사과정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논문을 암투병이 끝나고 치료가 끝난 후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멈추지 않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복잡한 수련 과정을 밟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 실습을 또한 했었습니다. 본인에게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내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까요? 과거로 올라갑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아내는 안산으로 가서 합동분향소에서 하늘에 별이 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학을 공부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자기도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를 공부한 저보다도 훨씬 더 강한 투사의 모습으로
그 이후 살았던 저의 아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저는 광장동, 중곡동, 구이동, 군자, 자양동 곳곳에 있는 동네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상담을 통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은 당신이 공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또 섬기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돌격 앞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행복한가요? 혹시 따라가지 못해서 처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나의 성취 동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을 살펴보는 여유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취, 그 결과에 집착하면서 과정의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불편을 야기시키는 공동체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혹 나의 지나친 성취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55분에는 마쳐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내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이때 엄마는 장모님이 되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부르심을 받기 3일 전에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루 만에. 보통 하루 코스로 많이 다녀왔는데 그때는 이틀을 장모님 댁에서 자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있으면서 장모님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고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어머님께 장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그동안 내가 너무 아파서 나만 생각했는데 내 아플 때 엄마가 간호독 지극정성으로 해줬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낳았어. 엄마 기도 때문에. 간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앞으로는 더 자주 오고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엄마 안부를 물을게.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지키는 존재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 본문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많은 신약 성경 본문에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 그들 또한 살아가야 하는 길은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십니까? 아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 그때 도망을 가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습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답은요 그 안에 있습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가치라도, 어떤 목표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하십니까? 저는 먼저 3월 중순에 있을 장모님 생신부터 잘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 생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챙겼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할 겁니다. 또 계속 살면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드라마, 예. 조금 크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글자가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 종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청각장애인으로 주인공을 역을 맡은 정우성 씨가 연기를 참 잘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때 정우성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족, 청력,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 뭔가를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슬펐거든요. 처음부터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 청각을 상실했던 드라마의 주인공 이 배우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자기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강력한 기초와 근거와 뿌리는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3.1절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죠. 마지막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주인공들입니다. 여자 주인공 두 명이 맹활약을 하시죠. 저기서 마지막 대사가 이런 겁니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드라마의 실존 인물이었던 독립운동가 한귀한 씨는 100여 년 만에 2023년에 우리나라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예, 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사를 재구성합니다. Goodbye, my heart. 새하늘과 새 땅에서 See you again.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선물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가 모두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의 도래를 믿으면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장신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